역대 천만 영화 시리즈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2015년 4월 개봉 누적 관객 1,050만 명을 모았습니다. 최강의적 울트론의 등장으로 어벤져스와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맞서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아이언맨, 토르, 헐크, 캡틴 아메리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가 등장하고 신규 캐릭터인 퀵실버와 스칼렛 위치가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는 배경으로 대한민국이 등장하죠. 당시 상황 의왕 세비썸, 마포대교, 강남대로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서울 도심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영화 속 헐크와 헐크버스터의 격투신은 아직도 기억에 남죠. 영화 속 명대사 중 이 문을 여는 순간 너도 어벤져스야.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역대 천만 영화 시리즈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2014년 11월 개봉하여 누적 관객 1,034만 명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20세기 잘못으로 전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이 닥치고 NASA가 해체됩니다. 이때 시공간의 틈이 열리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인류라는 큰 가족을 위해 우주로 나가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배경음악과 스토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입니다. 최고의 감독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죠.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그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꼭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역대 천만 영화 시리즈 영화 기생충입니다. 2019년 5월 개봉, 누적 관객 1031만 명을 모았습니다. 송강호, 이성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등 최고의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한 영화로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전원 백수로 살 길이 막막하지만 싸이 좋은 기택의 가족, 장남 기우는 명문대생 친구가 연결해준 고액 과외를 시작하고 온 가족의 도움과 노력으로 가족 전체가 부잣집으로 입성하여 벌어지는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을 그린 영화입니다. 코미디와 서스펜스 그리고 슬픈 공감을 가진 영화로 신선한 소재를 흥미롭고 완성도 높게 그렸다는 찬사가 이어진 영화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죠.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한국 영화의 가장 눈부신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다시 한번 감상하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역대 천만 영화 시리즈 영화 겨울왕국입니다. 2014년 1월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누적 관객 1,030만 명을 모았습니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였던 자매 엘사와 안나. 언니 엘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인 안나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는데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 최초로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겨울왕국 신드롬을 일으킨 바로 그 영화입니다. 환상적인 영상과 OST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죠.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녹아도 괜찮아.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네가 원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거야. 다시 한번 꼭 감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역대 천만 영화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2018년 10월 개봉, 누적 관객 995만 명을 모았습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는 팔옥버 사랑. 보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퀸이라는 밴드를 이끌게 됩니다. 독창적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을 사로잡으며 성장하던 퀸은 라디오와 방송에서 외면받을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험적인 곡인 보헤미안 랩소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가 되고 솔로 데뷔라는 유혹의 멤버들과 결별은 선언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 실제 퀸의 노래 20곡 이상이 스크린에서 관객을 압도하는 최고의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명대사죠. 내가 누군지는 내가 결정해. 현재 내가 썩었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 날파리가 꼬일 때야.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